전복마다 크기가 다른 만큼 사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아,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하면 그냥 35에서 40mm 정도 되고 그냥 20에서 22mm 정도, 12에서 14, 이거는 10에서 11mm. 이거 중간 사이즈 전복은 저희 이제 저희 가게 메인 메뉴 삼겹살에 전복 구워 먹는 거, 전복 삼겹살 할 때 저희 큰 전복으로 삼겹살 같이 구워 먹거든요. 가장 큰 전복은 회나 버터구이에 사용하고 삼겹살과 같이 먹을 때는 그에 어울리는 중간 크기의 전복을 사용하는데요. 실한 전복에 절로 나오는 웃음. 만큼 찾는 사람도 많은 갑부의 식당. 하지만 종종 안타까운 일도 생깁니다.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손님들이 있는데요. 아, 근데 왜 손님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지 않아요? 저희가 8시 반까지 마지막 오더라고 주문 이제 정해졌잖아요. 근데 8시 반 넘어서 주문 받 손님 받으면 주방에서 난리 나. 엄마! 주방가! 저희 엄마요. 어머니요? 네, 저희 친정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방 최고 권력자. 그다음에 주방 2인자 이모. 이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친 여기 저희 둘째 여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메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 메인이요? 네. 폴 담당과 전복 수조 관리. 야홀 전체를 제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댁에서 전복을 담당한다면 식당은 친정 식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 마감됐으니까 정리하세요. 예. 아, 힘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말을 좋게 안 해줘. 정리하는 소리는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아, 예. 네. 막내야, 정산. 마감하자, 이제. 드디어 하루가 끝나고 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300만 원.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 마릿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복으로 따지면 거의 한 세 박스는 나가니까 4,500마리 정도. 네. 이 부부의 연매출을 알아볼까요? 우선 식당의 연매출은 약 7억 2천만 원. 전복 양식장의 연매출을 더하면 부부는 한 해 약 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